안녕하세요. 체중증량센터 메루치안 기장의 이가람입니다. 오늘은요, 체중을 늘릴 수 있는 정말 단순한 식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약간 재미 반, 팁 반 이렇게 구성한 거라 정말 참고만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단순한 식단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메루치들이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있지만 근성장애의 근원인 단백질을 적게 먹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메루치들이 살을 찌울 때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 500에서 700칼로리 정도를 더 먹어야지 체중이 잘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메루치분들은 복잡한 식단을 귀찮아한다는 점, 이 세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세 가지 식단을 구성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식단이라고 할 게 약간 모호한 게 평소 드시는 식단에서 이것만 추가해서 드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더라도 생각보다 결과는 꽤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끼니마다 계란 3개씩 먹기. 너무 이거 많이 우려 먹었나? 이건 제가 예전에도 자주 추천했던 식단이죠. 근데 명불허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끼니를 먹는다면 총 9개의 계란을 먹는 것이죠. 9개의 계란이라면 칼로리는 한 480칼로리, 단백질은 54g 정도로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드는 비용은 무려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아요. 명실상부한 메루치 꿀템인 계란으로 구성하는 식단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우유 1리터씩 먹기. 아, 이거는 원래 스트롱리프트에서 제안하는 벌크업 방식인데요. 이건 끼니마다 먹는 건 아니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먹는 거예요. 우유 1리터의 칼로리는 400에서 500칼로리, 단백질은 약 30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먹기가 정말 쉽습니다. 단, 유당분리증이 있는 메루치라면은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드세요. 우유가 저렴하진 않잖아요. 하루에 드는 비용은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식으로 빅맥 하나 먹기. 하루에 빅맥 한 개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다들 햄버거가 안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영양 성분을 따진다면 나쁜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칼로리도 적당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꽤나 괜찮지요. 게다가 야채와 과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 챙길 수가 있어요. 저는 빅맥을 참 좋아해서 맥도날드에서요 빅맥송 이벤트를 할 때 참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햄버거 중에서 가장 큰 빅맥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겁니다. 빅맥 하나에 칼로리는 510칼로리고요. 단백질은 27g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드는 비용은 4,400원. 적지는 않죠. 아주 꿀팁들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진짜 꿀팁이 아니죠. 자, 이 세 가지 음식들을 저희 메루치 양식장 선생님들과 실제로 식단을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반판. 반으로 하자, 세 명인데. 반으로 해야지. 가위바위보. 햄버거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그럼 제가 우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1리터씩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도윤생님은 뭐죠? 계란. 계란을 끼니마다 3개씩 먹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의 체중 변화 수치를 한번 볼 건데, 우리 현재 저희들의 체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죠? 두둥. 두둥. 기현생님 현재 체중은 80.7입니다. 도현생님은 68.9. 84.8. 됐어요. 지금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네요. 맛있어요. 빅맥? 몇 킬로 증량 예상하세요? 2kg 정도 들지 않을까요? 2kg 정도? 알겠습니다. 아, 밥이랑 계란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계란. 이렇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먹으면? 먹을만해요? 좀 밍밍한 것 같긴 해.
계란이 드디어 한 주 동안 우유를 먹고 계란을 햄버거, 육내, 빅맥을 먹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요. 한번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와. 계란 하루에 몇 개씩이었죠? 9개. 3개씩 해서 9개. 계란 9개씩 먹었을 때 과연 체중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9.5. 얼마나 오른 거예요? 500g 정도 는 것 같아요. 500g 정도? 네. 오, 그렇게 잘 늘었어요. 일주일에 500g이면 한 달이면 2kg 정도 오른 거니까. 햄버거를 일주일 동안 먹은 비린상님은 과연 몇 kg 정도 진행했을지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긴장되네요. 아니 뭘, 올라가 보세요. 82.1. 아, 저기 밑에 조그맣게 나오네요. 82.1. 그러면은 몇 킬로가 늘으신 거지? 1점. 아니요. 빅맥 많이 드셨나 보네요. 많이 먹으셨네, 엄청나게. 아, 빅맥 근데 힘들긴 했는데. 네. 맛은 있었지만 이게 두 번째부터는 뭔가 좀 많이 부대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네, 억지로 넣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 그럼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보세요. 네. 저는 근데 84.6인가 7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우유를 1리터씩 먹었어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80... 뭐가 돼요? 네, 85.1 나왔어요. 85.1. 네, 저는 그럼 몇 그램에 한 300에서 400g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먹으니까. 각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은 거를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저부터 하자면은 저는 우유 먹었을 때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1리터를 333ml씩 나눠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먹었거든요. 하루는 한 500ml를 한 번에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속이 소화가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유로 뭔가 체중 증량 아이템을 선택하신다면은 본인한테 맞는 그런 양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이 적당하면서 소화도 잘 될 만한 그런 양.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먹을만은 했는데 생각보다 퍽퍽해가지고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입에서 닭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장점으로는 급할 때는 이제 탄단지 균형 있는 식사가 가능하다는 걸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살컵이 될 확률이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이제 뭐 2회 이상으로 넘어갈 시에는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장이 안 좋아서 좀 설사를 하면서 좀 빅맥을 먹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뭐 빅맥송 부르고 난리 나던데 난 싫어. 저희가 이렇게 한 주에 걸쳐가지고 우유, 계란, 빅맥 이렇게 먹어보면서 한번 저희 몸에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 각기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기가 굉장히 편한 대신에 유당물리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좀 안 좋을 수 있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고 싫은 거 잘 들어가는데 질린다는 큰 단점. 빅맥 같은 경우에 맛있지만은 약간 포화지방량도 많기도 하고 좀 비싸서 약간 부담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걸맞는 그런 간식을 찾아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메르샹샹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샹샹의 이거랑 도유 기린 왜 웃으세요? 동물이라서 혼자? 여러분 좀 막아도 될까요? 기린 같잖아요. 그 다음에 뵐게요. 안녕.